키친으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요 닥터 버터필드 금군생은 우리 이 꽃나래다육에서 온 녀석입니다. 이어서 이제 분갈이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닥터 버터필드 금을 지금 없슈 없어서 녀석을 잘 한번 키워보려고 합니다. 네, 마른 잎을 어떻게 떼야 되나. 마른 잎이 이렇게. 얘 마른 잎이 잘 떨어지는 타입이 아니다. 오! 오! 요거. 자라다가는 자국 분리되겠는데? 이거는 좀, 이건 좀 위험한데요? 잘 잡아서, 목대가 분리가 되지 않도록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얘가 자구가 또 많아요. 이게 밑에 애기들이 뽀글뽀글 좀 내주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적심 군생이네요. 지금 보니까 마른 잎이, 마른 잎, 이거 장난 아닌데? 닥터 버터필드 금. 야, 이야, 마른 잎이 있을 줄은 알았지만 이렇게 많을 줄은 몰랐습니다. 오, 적심 자국이 한 군데만 있는 건 아니고요. 지금 군생을 만들려, 풍성한 군생을 만들려고 군데군데 지금 적심 자국들이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적심이 된 다육들은 분갈이 할 때 적심된 부분에서 자구 분리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되겠죠? 아마 다 아실 거예요. 요 닥터 버터필드 금은요, 양진, 쌩얼이 양진이어요. 이거 하나 불거리면 끝나겠는데? 뭐 마른 잎이 이렇게 많은겨? 그래서 양진이라 그랬어요 제가 지금. 아닌데 뭐지? 런년이 뭐라는겨. 런년이가 쌩얼. 여러분들 런년이 무슨 색으로 물드나요? 진짜 너무 예쁜 살구 색감으로 물들잖아요. 얘도 물이 그렇게 들더라고요. 근데 얘 금발이 저는 살짝 살얼음이 좀 서리를 맞았다는 표현, 그래서 약간 서리발이 내린 것 같은 그런 표현감 때문에 제가 얘를 되게 좋아했거든요. 근데 약간 군생 수영이 제가 보면서도 야 쟤는 군생 수영이 되게 고약하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옛날에는 그랬는데 요즘에는 닥터 버터필드 금 군생도, 그러니까 자연으로 트이지 않고 이렇게 그냥 적심으로 군생을 만들어내서 그런지 예전보다는 훨씬 더 얌전해. 얌전한 수영.
좀뭐 포인트도 좀 있고 옛날에는 얘가 되게 목대가 막 늘어져가지고 해리 왓슨 마냥 별로 안 좋은 그런 그 군생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뭐 그때는 물론 자연군생이어서 뭐 더 그게 뭐 좀 더 값어치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근데 그걸 보면서 야 저거는 진짜 케어하기 어렵겠다. 막 애들이 막 목대가 막 늘어져가지고 막 그 우리 그 다육맘들 표현하는 것처럼 막 애들이 막 뱀처럼 기어다니는 것 같은 그런 기분? 그런 애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세상에 이렇게 공깃밥처럼 수북하게 요렇게 이제 요런 군생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니까 적심을 이렇게 해가지고 어느 정도 수영을 또 맞춰. 그러니까 자연군생을 튀면 짤짤하게 그렇게 튀고 묵었던 애들은 막 더 크니까 애들이 목대가 막 올라오고 런년이도 꽤나 목대가 잘 이제 올라오는 다육이거든요. 좀 굵은 목대가 생기긴 하지만 아 이게 마른 잎이 사이사이에 되게 많이 막 이렇게 있어. 를 살방살방 배처 감시로 마른 잎을 떼고 있습니다. 마른 잎 떼면서 자고 좀 튀인 거 애들 뭐 목대 좀 몇 개 이렇게 또 훑어내고 그러면서 또 아쉬워하고 아 나는 왜 이렇게밖에 안 되지 좀 집중력을 좀 더 발휘해서 좀 더 천천히 해도 목대 하나라도 더 살려서 갈 걸 또 이러다가도 막 빨리 하고 싶어가지고 또 핀셋질이 또 바빠지다 보면은 또 멀쩡한 자구 목대를 그냥 훅 그냥 잡아띄고 이런 일들이 반복이 됩니다. 근데 진짜 태생적으로 성격이 정말 신중한 분들이 계시고요. 저처럼 그냥 약간 조금 덜렁덜렁한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저는 진짜 덜렁거리기를 말할 수가 없거든요. 네. 마른 잎을 아주 열심히, 너무 열심히, 진지하게. 에구야, 제가 얘 완전 물드는 걸 봤는데 너무 이쁘더라고요. 그래서 이 중국 바이어들도 얘를 되게 좋아한대요. 그래서 뭐 색이 너무 예쁘게 되니까. 그래서 근데 또 중국 바이어들은 또 뭐 자연 군생을 좋아하겠죠. 좋은 것만 좋아하지. 그럼 다 똑같지. 여러분들이 자연 군생 수영으로 만들어 보셔요. 어느 순간 딱 풍성한 군생 있는 그 부분을 이제 적심 자국이 없는 부분을 딱 적심을 해가지고 다시 거기만 키우면 되는 거잖아요. 뭐 입꼬지서부터 철화에서 풀린 것부터 그렇게 시작할 필요 없으니까. 진짜 제가 맨 처음에 이제 다육들 막 소개하고 막 이럴 때 군생 붐이 막 일어나가지고 다들 군생만 찾을 때 진짜 우리 사장님들이 제비농장에 가서 군생 다육이 있나요? 그러면은 진짜 그랬대요. 네가 만들어라 군생. 진짜 그랬대. 사장님이 만드세요 군생 이렇게. 그러니까는 그땐 되게 이제 제비농장 사장님들이 필요가는 소비자들이 원하는 게 아니라 있는 걸 사가라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근데 어느 순간 군생들을 이렇게 기가 막히게 만들어내잖아요. 적극적이 되는 거죠. 군생 안 만들고 그냥 자연 그 상태에서 군생으로 키워냈던 그런 재배 방식이었다면 소비자들이 군생을 너무나 원하니까 적극적으로 군생을 만들어내는데 그 군생을 어떻게? 적심을 해야지 이 군생이 나오죠. 어떻게 입꼬지부터 군생을 해요? 그거는 뭐 말이 안 되는 거고. 그건 매니아들이 하는 거고. 재배농장 사장님들은 이제 와 진짜 이게 군데군데 지금 적심을 해서 풍성한 지금 군생을 이렇게 지금 만든 겁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보면 아 얘 덜렁덜렁한데 아이 몰라 뛰어. 엄청 예리예리한 지금 야리야리한 그런 지금
목대를 나오면서 이렇게 군생을 만들어요. 이 런년이가.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리나 봐. 그 목대가 굵어지기까지. 아이고, 너도 가. 아쉽지 않아. 나 이것만으로도 충분해. 아쉬울 날이 올 건데. 어, 예쁘죠? 진짜 떼글떼글하게 이렇게 다시 심어줄 거예요, 옆에다. 네, 어떤 화분에 넣어서 키울 거냐? 이것이 문제. 아, 나 진짜 이렇게 오래 걸렸어. 이 화분은요, 제가 토어분인데 여기에다가는 저는 대체적으로 다 예쁘게 뭔가 잘 심어서 잘 키워냈어요. 네, 여기다가 넣어서 요렇게, 요것도 저는 괜찮거든요. 요것도 예쁠 것 같아요. 요렇게 하거나 요 우리 구독자님께 선물 받은 요 공방 화분에다가 요렇게 넣어서 키우거나. 와, 이 공방 화분 너무 잘 어울리는데? 어, 얘도 너무 이쁘거든요. 지금 여기에서 제가 살구색으로 물이 든다고 생각해보세요. 너무 예쁠 것 같지 않아요? 너무 예쁠 것 같은데. 어떻게 할까? 얘가 더 예쁘긴 하다. 얘가 더 기분 전환이 되긴 합니다. 여기, 이 화분. 어, 너무 예쁘죠? 우리 주아스 구독자님께서 선물해주신 화분입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흙을 좀 놔두고 빨리 굳히고 싶어가지고 얘는 굳히는 분갈이를 제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너무 예쁠 것 같아요. 기대가 너무 커. 너무 예쁠 것 같아. 이런 이 닥터 버터필드. 휴대폰이 막 흔들려. 프라이로 지금 분갈이 하고 있어요. 전 나름 이제 약간의 흙의 특징을 제가 알다 보니까 약간 저 나름대로 기준이 있어요. 살짝 키우고 싶은 애, 좀 빨리 고치고 싶은 애 이렇게 좀 구별을 해가지고 지금에는 분갈이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살짝 좀 기울어지지 않게 이렇게 컸으면 좋겠는데. 얘가 죄송해요. 막 흔들리고 있죠. 살짝 이렇게 탁 모아줬으면 좋겠거든요. 얘도 한번 목대가 바깥으로 뻗친 목대를 하게 되면 다시 수영을 잡기가 좀 어려운 그런 애예요. 얘가 아직까지는 목대가 쑥 나오지 않아 가지고 적심 자국을 제가 보이지 않게 그렇게 분갈이할 수는 없고요. 이것만으로도 아직 풍성하기 때문에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이걸로 그냥 만족을 하고 나름 햇볕이 좀 있는 쪽으로 애를 해줘야 얘가 더 이상 콩나물처럼 해를 찾아가지 않습니다. 햇볕이 좀 그래도 드는 곳에다가 애를 놔둬야 애가 좀 괜찮은데. 돌멩이들을 혹시 할 수 있다면 이게 되나? 고정이? 살짝 저는 이게 뭐 자연스럽다고 해서 그냥 되는 대로 그냥 이렇게 놔두는 거는 전 별로예요. 이 뿌리가 바로 그냥 그러면 흙이 닿는 곳에서 막 내리려고 하고 나중에는 수영 교정이 안 되거든요. 어, 예쁘다. 너무 예쁜데? 이렇게. 와우, 너무 예쁩니다. 너무 예쁘다. 물 안 들었는데도 너무 예쁜데?
이 화분 윤지 원장님 댁에서 판매했었던 화분이에요. 와, 너무 이쁘다, 너무 이뻐. 제가 막 이쁘다고 막 그래가지고 구독자님께서 세상에 저한테 이거 선물을 주셔가지고 제가 너무 너무 행복했어요. 됐습니다. 아, 기분 좋아라. 아, 이뻐. 어우, 너무 이뻐, 너무 이뻐, 너무 이뻐, 너무 이뻐. 아이고, 마사, 마사, 마사. 이런 마상. 너무 이쁘다. 자, 저는 이렇게 좀 시켜줘야 돼. 와, 너무 이쁘다. 완전 만족, 대만족. 닥터 버터필드 금군생을 요리요리 분갈했습니다. 아직 색은 안 났지만 얘가 살구 색감이 납니다. 얼마나 예쁠까요? 기대가 아주 큽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칩니다. 다음 시간 다시 뵐게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